시작부터 뭐. 네. 가자, 같이 움직여라. 네. 야,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쌍둥이구나. 범준이 범서. 네, 다섯 살이네요. 아, 맞네, 범소리. 야, 근데 약간 엄마 취향으로 머리 묶어줬네. 아, 어머니 등장하셨어요. 야, 가방 몇 개 드신 거예요? 아. 그래, 아유, 그래, 건강한 거다. 아, 딱 요럴 때예요. 어. 좀 가격하다 얘. 야, 근데 어머니 참으시죠? 그냥 지켜보시고 별 말씀 안 하세요. 원래는 저기서 불호령이 좀 나오거든요. 오, 나왔다 나왔다. 확실히 형제들 간의 다툼은 경제의 난은 네. 역사적으로 치열해. 어머니 째려보시는 거. 좀 봐. 삐쪽삐쪽. 아, 똥꼬 뭐야? 아, 똥꼬야. 어떡해. 똥꼬야 고마워. 아니야. 어, 야, 이거 어떡하니? 뭐라고 하네. 똥꼬는 왜 똥꼬야? 똥꼬야 고마워. 이렇게 했잖아. 너도 그런 말 하지 마. 행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아, 귀엽다. 오, 됐다. 됐니? 소심한 복수. 언제 왜? 응? 내가 쪼니 거 뺏어가지고 만질 거야. 그래. 요즘에 서유니까 활동 영향도 크고 땡깡 부리는 것도 심하고 힘으로 힘으로 해야 돼. 저들끼리 막 힘으로 밀고 당기고 이칼 때가 제일 진짜 야 이래서는 모습만 키우기 힘들구나 싶어. 또 셋이 잘 놀 때는 또 잘 노는데 하나가 와갖고 뭐 엄마한테 컴플레인 걸면 또 둘째가 또 와갖고 그리고 셋, 그러니까 셋이 와갖고 막 동시에 징징거리면 하, 그때 진짜 힘들죠. 아, 잘하네. 아유, 얘 원래 쏟아놓고 놀기라 그래. 쏟아놓고 놀아야지. 근데 어머님이 조금 말수가 적긴 좀 적으시네. 그러게요.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 근데 마당이 슬슬 좋네요. 흙만 지고 좋네요, 진짜. 우리의 로망이. 아, 그래서 아까 이렇게 또 마음껏 뛸 수 있었구나. 집이네. 애들이 놀. 아, 이런 건 좋다. 아, 사실 그래도 잘 노는데요? 여기 보이지 마. 아, 안 돼. 에헤이. 에이, 그만 지지. 애들이 말해. 정말. 아, 조기 사온다. 아이고 서러워. 아, 종이가 그랬어. 아유. 억울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이고. 응? 엄마한테 든든한 삼형제일 텐데. 네. 어? 키우기는 진짜 힘들어. 왜? 아. 서른은 모르잖아, 아기야. 저희는 매매 안아주지만 우리는 조금씩 안아줘. 이렇게 다 안아줘.
친구는 엄마 완도잖아. 완도. 아이고. 아우 야. 너무 귀엽다. 자, 에너지 넘치는 아들 아유, 셋 키우고 계신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야,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도 그냥 정신이 쏙 빠지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네. 저희 언니도 애가 셋인데, 예. 아이 이렇게 너무 예쁘지만 보다 보면은 계속 복식호흡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 셋이 일단은 숫자만큼 아이 키우면은 기쁨도 3배 된다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으시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잘 놀 때는. 그렇지. 예, 그건 드뭇해요. 네. 맞아요. 본인들끼리 다 친구거든요. 그래. 예. 어쨌든 삼형제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든든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 이렇게 짧게 칭찬 마치고. 자, 이제 머스마 셋 키우시면서 이제 힘든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애가 와서 찡찡거리고 또 둘째가 와서 또 찡찡거리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셋째가 오고 또 계속 무한반복이니까. 근데! 아이들 셋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실은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 치고는 목소리가 이렇게 막 크진 않으셨단 말이죠. 진짜요? 예. 요건 굉장히 좀 잘 대처하시는 건가요? 관찰 영상 볼 때 어머니 오디오 영상 고장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간쯤부터 들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죠?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좀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톤에 밝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올 때 왔어? 이거 하고 왔어?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의 톤은 약간 후자에 가까울 수 있는 목소리라서 네. 저도 비슷한 거 느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머님의 그 쿨한 톤이 부러워요. 멋져 보여. 네. 아주 그 또 대구 사투리 살짝 네. 이제 있어가지고 매력 되게 매력 있고 뭔가 아이들을 저걸 잘 제압하는 그 훈육에 활용을 하면 애들이 확실하게 그 훈육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걸로만 하면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하고의 관계가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 장난감 쏟았을 때 범서 잘하네 라고 말해서 그 다음에 놀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하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파에 바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살짝 아이들은 엄마가 개입해 주길 바라는 눈치를 제가 느꼈거든요. 어떻게 놀아 이걸 다 쏟은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우리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장 시작은 하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카메라에 다 못 담는 걸까요? 평소에 좀 잘 놀아주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 방관해요. 진짜 쿨하게 인정하시네요. 우리 솔직하시네요, 우리. 예. 그래요. 뭐 셋이나 있는데 니들끼리 충분히 놀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장점이란 장점이죠. 내가 왜 쌍둥이 나왔겠니? 너희들끼리 놀아라, 같이 놀아라.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렇지. 근데 아이들 발달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 진짜 중요한 게 놀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같은 엄마 입장에서 이게 어머니가 체력이 되실까 싶거든요. 뭐 살림도 다 스스로 그렇지. 본인이 다 하시는 것 같고 애가 또 셋이니까. 전기 청소기로 혼자서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역할 부여를 하나씩 하게 해서 놀이처럼 여기 지금 있는 장난감은 우리 범준이가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누가 먼저 많이 잘 빨리 정리하나 시합할까? 라든지 그리고 빨래 같은 거 갤 때도 이제 양말 같은 것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 공처럼 생기잖아요. 굉장히 맞아도 안 아픈 공이잖아요. 그걸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은 농구 놀이처럼 또 야 누가 슛 골인 잘하나 보자 얼마나 많이 넣나 보자 뭐 그런 시합하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뭔가 자기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는 뿌듯함도 주고 엄마랑 함께 뭔가를 하니까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게 놀이와 집안일이 분간이 안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저게 이제 플레이잉인 거죠. 뭐 노는 것처럼 안 보여도 즐거움을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조금 올라가면 이제 머리 굵어져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 하면 에이 그거 왜 우리한테 시켜요? 지금 되게 적기예요. 지금이 딱. 근데 이제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이렇게 독심술을 해보면 어머님 머릿속에 아 애들 방해만 되지 뭐 그 애들이 도와준답시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엄마한테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일과 아이들과 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잘합니다. 안 시켜서 그렇지. 재밌어요. 네. 좋아할 나이일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약간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반응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랑 눈이 마주쳤잖아요. 아까 보시면 범사 엄마가 딱 문제점이 나올 때 아래턱에 나오거든요. 엄마가 아래턱이 나오고 아래턱 나오고 입술을 깨물어요. 이렇게 깨물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잘할 때 눈이 마주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엄마 반응을 보나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지금 교수님이 저보고 웃으신 것처럼 활짝 웃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음만 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했다 그럴 때는 그냥 와! 이 반응 한번 있잖아요. 와 대단한데 멋있는데 그냥 이 말 한마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뭐 세 번째는 이제 손가락 같은 거 활용할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뭐 더듬더듬 찼다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애들이 보면 뭐 하는 거지 그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하면 그래.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엄마랑 뭔가 노는 상호작용이 되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 앉아 있었다, 그죠? 저희 우리 오늘 어머님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앉아가지고. 박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실천을 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더듬더듬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매시간 하는 얘기가 아이가 각자 정말 나 오롯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가서 사랑한다 이게 따로따로 해야지 자기가 최고라고 느끼는 건데 이게 애가 셋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얘기하는 그 은밀하게 편애해라 그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한꺼번에 셋이 달려갈 때 일단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규칙을 정하시는데요.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세 명 다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해야 돼. 규칙은 무조건 기분 좋을 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고 엄마 팔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셋이 한꺼번에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벌써요. 그래도 엄마가 다 해줄 수 없잖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소리 아는 다음에 우리 한번 그래도 허그라도 한번 해줘. 이렇게 자기들이 정할 거예요. 그걸 울대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달려와서 어떻게 못한다고 화가 나고 아무도 안 하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얘네들한테 정하도록 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지겨울 만큼 충족돼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애들 저도 이제 아들 어릴 때 보면 제가 뽀뽀를 어쩌면 아들이 하나였으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막 뽀뽀를 해주면 애가 이제 레고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고 있을 때 그냥 그게 너무 귀여운 날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뽀뽀를 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닦으면서 계속 레고를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냥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요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혼자서 새 아이를 하려면 이때는 좀 분배가 필요한데 이때 분배의 가장 좋은 정보가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첫째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를 설명해줘야 되는 아이예요. 설명해줄까? 뭐 말해줄까? 뭐 납득되게 엄마랑 같이 얘기해볼까?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고 둘째는 천천히 생각해볼래?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때 그러면은 너가 신중하구나. 엄마가 한번 기다려볼까? 이게 필요하고 마지막 우리 막내 범소리는 그냥 걔는 잠깐이라도 엄마랑 같이 할까? 하고 끝까지 같이 해주지 않아도 5분이라도 옆에서 같이 뭔가 행동해주고 같이라는 것이 이 아이한테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은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혹시 시간 되시면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막 뽀뽀해주시고 막 만져주시고 하면 애들이 그냥 귀찮아할 때 그럼 이제 뭔가 된 거죠. 속으로는 너무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좋아요. 귀찮아하고 막 닦는데 사실은 속으로 막 너무 흐뭇해.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지겨울 만큼 사랑을 줘야 할 시기가 필요하다. 너무 마음이 찡한데 아이가 셋 있지만 어머니가 봤을 때도 얘는 좀 쉽다, 얘는 좀 어렵다 이런 구분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범준이는 좀 쉬워요. 좀 무던하거든요, 그치? 성격이가요. 근데 이제 범서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가지고 좀 힘들어요. 제일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첫째가요? 네.
자, 어머니 말씀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범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희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때리지 마. 왜? 왜? 뭔 소리인지 따라하고 있는 거죠, 엄마? 지금 놀이 중인데. 엄마! 근데 먼저가 말도 못하나! 갑자기 가나 잘 놀다가. 엄마한테 보여야지. 야! 놀러와. 아이고, 속상해라. 범서! 범서! 멈추니까 먼저 때려놔. 맞아요. 왜 그래? 왜 준이한테 짜증내, 너? 어? 범서 왜 말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어? 왜? 스티커들이 다 가져갔잖아. 지금도 노는 중이야.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누가 막 건든다거나 하면 억수로 감이 나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막 갑자기 막 화를 못 참고 범주이나 범서를 미치기도 하고요. 응? 으아, 일라. 빨리 일라. 일라! 어, 저 좋아요, 아주. 시절의 놀이. 범준이 같은 경우는 막 삐지고 화가 있어도 전기표 두르다가 놔뒀다가 좀 이따가 다시 범준아 가면은 괜찮아져요거든요. 근데 범서는 한참 걸려요. 쟤는 내가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옷장이에요? 네. 옷장 속에 들어갔어요? 어머. 문 닫았어요. 범서야 나와. 응? 왜? 왜? 속상해? 응? 나와, 같이 나와. 나와. 왜? 또 문 닫는다. 범서. 범서. 나오세요. 엄마 더 저기 부엌에 가 있을까? 부엌에 가 있을까? 왜 속상해? 범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응? 저런 일이 좀 어머님 자주 있나요? 네, 자주 있어요. 왜 그러는데? 안 나오고. 응? 엄마 이거 봐. 갈게. 야, 우리 혼자 저렇게 입으로 까는 거야? 오, 잘하네. 각도 잘 맞추고. 준이가 왜 자판을 왔어? 준이가 하면 되지 뭐. 아니야. 왜? 아, 범서가 하고 싶었구나. 난 범서 건가 보다. 범서가 뭔가 좀 쌓인 게 많네. 와, 얘 자기 전인데 사실 자기 전까지 전쟁이 계속되네요. 오, 진짜. 엄마는 저런 모습이 미우시죠? 범서가 너무 힘드시고. 나는 울은 적이 있는데. 언제 울었어? 순이가 입을 먼저 닦아줘서 내가 울었어. 아니, 이불을 깔라고 시켰는데 하기 싫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깔아서 울기도 하고. 저는 사실 범서가 옷장에 들어가는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자주 그러나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저한테 혼나면 그렇게 한 번씩 그래요. 그게 숨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범서의 행동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좀 힘드세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폭력성도 보이고 얘기를 왜 그런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방방 뛰고 울기만 울고 가음만 지르니까 거기서 또 화가 나고 그래요. 만약에 엄마가 굉장히 좀 강한 기질이시면 저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 범수 어머니 기질 자체가 아주 요약하면 헌신적이고 조용한 평화주의자시거든요. 갈등 되게 싫어하시죠. 예,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웬만하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막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과 갈등을 해결해야 될 바에는 그냥 갈등을 아예 피해버리고 이 관계를 안 맺는 게 나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분이거든요. 범서의 기질 중에는 주도성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세 명을 키울 때 다 똑같이 에너지를 분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질적 특성이 범서에게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죠. 이 아이한테는요, 문을 열고 애가 이렇게 보면은 장롱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을 또 지가 열어요. 네. 네. 근데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좀 나를 봐도 된다라는 뜻인데 그때 왜 닫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한테는 이게 그 왜라는 게 그 정말 궁금한 퀘스천 딱 물음표에 왜라고 안 들 당장 나오라는 말로만 들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시 얘기해 본다면 그 문 옆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범서야 너가 얘기해주면 엄마가 너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아이한테는 그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입장을 조금만 대변하자면은 같이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집어 던지고 막 발악하고 때리고 이거는 좀 과격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어떻습니까? 범서의 이런 행동. 지금 옷장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평소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좀 듣고 싶어요.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이런 안 되지 설명한 또 그러면 알아듣긴 알아들어. 가면 이제 됐어 이제 나가서 놀자 이렇게 하면 안 나가고 혼자 방 안에서 쭉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럼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범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지금 화가 났는데 나를 와서 좀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화를 풀어줄 기회를 지금 엄마한테 일종의 주고 거죠. 있는 건데요. 그때 어머님께서 솔직히 공평하게 이렇게 잘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범서 쪽으로 이 레이저가 발사가 되면서 범서한테 이렇게 혐의를 돌려는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준이가 먼저 보셨어요? 범준이가 먼저 범서를 이렇게 꼬집고 그치, 살짝 때리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지 않았을 뿐 살짝 네 자극했어요. 못 보셨죠? 네. 못 보셨죠? 범서가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땐 범서가 울었다가도 엄마가 몇 마디 하면 준이처럼 잘 달래지고 금방 헤헤 웃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주면 좋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부분이 꽁하게 남아있고 그 분노가 깔끔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떤 마음을 주겠어요? 화가 나죠. 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분이 풀어지는 걸까? 다섯 손가락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아이 없다곤 하지만 그 기질적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이 가고 약간 밉고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머님께서 조금 인식을 하면 범서가 나를 평소에 좀 힘들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약간 범서보다는 그 상대편 준이나 소리의 편을 들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부분을 조금 평소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범서가 범준이한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니한테 오히려 안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심리 발달 차원에서 보면 이게 주도성이 발달하고 이제 놀이가 막 격렬해지고 재밌을 때인데 두 사람이 어떤 주도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범서랑 범준이랑. 근데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주도성이 길러져야 될 3살부터 6살까지 이 주도성이 이렇게 충분히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주도성 대신 금지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라고 해서 이제 범서가 자꾸 제재를 당하고
이불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롭고 주도성이 강한 범서에게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뺏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시 다 거둔 다음에 다시 범서 건 범서가 깔라고 했어도 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왜 범주적 깔면 안 돼?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결국은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억울한 마음은 달래지지 않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 지금은 자꾸 두 사람이 서로 주도성 경쟁하는 걸 피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두 아이가 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제 아들 셋이시고 저도 이제 아들 둘이고 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요새는 아들을 키우는 뭐 양육과 관련된 책들도 나올 정도로 맞아요. 지금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 키우는데 특별한 좀 양육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와서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남자와 여자아이가 뭐가 다릅니까? 기질을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남성성이라든지 여성성을 너무 인식하고 키우면은 아이가 오히려 요새 그 화두가 뭐예요? 융합형 인간. 융합형 인간이 사실 더 창의적이고 더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남자애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주셔서 너무 궁금한데 저는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누나의 노래를 자꾸 따라해요. 그러니까 막 귀걸이 자꾸 차고 왕관 자꾸 쓰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걱정을 거예요. 하죠? 진심으로. 자꾸 누나 내복 입히지 말라 그러고. 도윤이죠, 이름이? 네, 아, 도윤이 굉장히 훌륭하게 될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융합형인가. 여성성을 너무 잘 이해하는 아이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 아들, 누나, 남동생 조합이 저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여성적인 감수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꼭 가서 전해주세요. 우리 남편 김정근 씨가 좀 생각이 짧네. 누나 그 핑크 내복 다 버리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의 육아법, 여자의 육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엄마가 뭔가의 두려움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처리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얘는 반항적인 게 아니라 얘가 강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 도와주기가 훨씬 용이해지죠. 그리고 우리 박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머니 나중에 범서, 범준이, 범솔이 다 크고 나면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스무 살이 딱 됐다. 성이 됐을 때 엄마 그래도 우리 세 명 키운다고 고생했어. 이 말만 해도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범서는 또 그럼에도 아빠랑 살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엄마 앞에서 했어요. 예. 이거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또 아빠가 엄하게 키워서 아빠보다는 저한테 더 쏠릴 줄 알았는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어리니까 있어서 그런지 아빠한테 간다고 아이,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다 했는데 저기.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전 배우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뭔가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걸 왜 두려워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범서, 범준이, 범소리가 엄마 나중에 우리 아빠 이렇게 이렇게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을 할 때 너네 그 마음 참 따뜻하다. 너네 그 마음 참 고맙다. 그러면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듣는 말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다고 그 말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들 유치원 가고 없는 그 시간에요. 집안일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중에 아이들이랑 아까처럼 플레잉 하면서 같이 하시고 그동안만큼이라도 어머니 듣고 싶은 음악도 들으시고 정말 퍼니한 재밌는 영화도 보시고 친구들도 만나서 그 잠깐이라도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어머님이 행복해지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절대 느끼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조금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무게가 덜해지셨나요? 네, 신청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니까 네. 고민 많이 됐었는데 나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애들 사고
망망대해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근데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열심히 범사 범죄의 범설이 잘 키우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우리 범서, 범준이, 범솔이 네. 우리 세 머스마한테 한 말씀 또 하실 네.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하는 것처럼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고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해. 네. 우리 쓰리범 화이팅! 네.